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63페이지죠. 21번. 이게 계산적인 사고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제일 먼저 얘를 구해야 돼요. 원리금을. 그 원리금은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자를 공제하게 되면 원금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자라는 것은요, 대출 잔액에다가 예, 이자율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21번에 보시면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요. 대출 이자율이 연리 7%고요.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첫해 상환해야 될 원금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융자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융자를 받았죠. 근데 저당 상수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0.094393이라고 주어져 있죠.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2,831만 7,900원이죠. 이게 원리금이죠. 그럼 여기서 이자를 공제해야겠죠. 그죠? 예. 그럼 이자는 3억 원을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율이 7%죠. 3억에 7%면은 2,100이죠. 예, 이거를 빼면은 731만 7,900원. 이게 원금이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는 거. 그래서 답이 2번. 그래서 초기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좀 간단하게 문제를 언급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출에 있을 때 예, 원금 균등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원금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하시면 돼요. 이걸 왜 납입 횟수라고 그러냐면 매년 상환 조건이 있고요. 매월 상환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잘 보셔야 되죠. 자, 거기 보시면 2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대출 기간이 20년이죠. 예. 근데 연 단위로 매기 상환이니까 2억을 20으로 나누면 원금이 1000이죠. 원금 균등이니까 얘는 변화가 없죠. 그죠? 예, 그런데 2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물어봤단 얘기죠. 그러면 2회차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1000만 원을 한번 갚은 거죠. 그죠? 예, 그러면 2억에서 1000만 원을 갚았으니까 2회차에 우리가 납입을 할때 잔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걔는 1억 9천이 되겠죠. 2억에서 1000만 원 갚았으니까.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5%라고 주어진 거죠. 그죠? 예. 1억 9천에 대한 이자율 5% 계산하게 되면요. 950 나오죠. 그럼 원금 1000은 그대로고, 예. 이자가 950이니까 다 합하면 195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대한 거는요.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지금까지 기출에서는 원금 따로, 원리금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두 개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 물어봤죠. 자, 대출금은 1억 2천이고요. 예, 거기 보시면 대출 기간은 10년. 예, 월 저당 상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먼저 원금 균등에 계산하게 되면요. 융자금이 얼마냐면 1억 2천이죠. 예, 그런데 대출 기간이 10년인데 매월 말 상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1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10년이면은 120월이 되겠죠. 그럼 얘를 120으로 나눠야 되겠죠. 나누면은 원금이 1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는 1회차에 상환할 원금이 1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을 우리가 구하고 난 다음에 이자를 빼야 원금 상환액이 나오겠죠. 그 원리금이라는 거는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예, 그러면 융자금이 1억 2천이고요. 거기에 저당 상수가 0.0111이라고 줬었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133만 2천원이 나와요. 매월. 예. 그래서 월 저당 상수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자를 빼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원금 상환이 나오겠죠. 그럼 이자라는 거는 융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이자율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연 6%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6%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요. 이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그러면 720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연간 이자니까 이거를 12로 나눠야겠죠. 예, 그러면은 월간 이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6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원리금이 133만 2천 원이잖아요. 예, 여기서 이자 60만 원을 빼게 되면 73만 2천 원이 있죠. 예, 이게 원금 상환이 되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100만 원이고요. 얘는 73만 2천 원이 되니까 예,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요런 조건으로 우리가 1회차 상환을 각각 방식에서의 원금을 구하라고 유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걸로 한번 대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게 되면요. 자,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을 때, 원금 균등이고요. 연단이 매개 상환이라는 얘기죠. 대출 기간은 20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원금을 구해야 되겠죠. 자,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융자금이 얼마냐면 5억이죠. 예. 그런데 대출 기간이 20년이죠. 연단이 매개 상환이니까. 그러면 원금은 2,50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9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근데 원금은 2,500으로 정해져 있죠. 그럼 이자만 구하면 되겠는데 9회차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2,500을 8번 갚은 거예요. 9회차니까. 예, 8번 갚으면 2억을 상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3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자율이 5%니까 그러면 1,500이 이자가 되겠죠. 그러면 원금 2,500과 이자 1,500을 합하게 되면 9회차에 갚아나갈 원리금은 4,000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요령이라고 그러면 13회차에 이자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2,500만 원을 12번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3억을 상환한 거죠. 이미.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2억이겠죠. 2억에 대한 이자율이 5%니까는 얘는 1,0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13회차의 이자는 1,000만 원.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에서는 몇 회차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금을 구하고 난 다음에 13회차 그러면은 12번은 갚았고 이제 13번째 갚을 금액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요령으로 대입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시면요. 예, 거기 보시면은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거죠.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하고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거든요. 예, 그럴 때 4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러면 원리금부터 구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럼 원리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야겠죠. 예, 그러면은 원리금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먼저 원리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4억을 대출받았죠. 근데 저당상수가 얼마냐면은 0.09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4,9, 36이니까 원리금은 3,60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는요, 간단한 이렇게 표를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회차가 될 거고요. 이게 대출 잔액이 될 것이고요. 원금이 되고, 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2회차까지 물어본 거니까요. 대출 잔액은 이제 4억이었다는 얘기죠. 원리금을 구해봤더니, 예, 원리금이 3,600이죠. 예, 그런데 여기 조건이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600에 1,000 빼면은 이자가 2,60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자를 계산할 때는요.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융자금이 있죠. 분의 이자를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이자율을 구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융자금이 얼마냐면 4억이잖아요. 근데 이자가 2,600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누면은 0.065 계산기로 하면 그러니까 6.5%가 되겠죠. 이자율은. 그러면 이자율이 6.5%가 되는 거는 4번 아니면 5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물어본 건 이제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을 구하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2회차가 됐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는 3,600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4억을 빌렸는데 1회차에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잔액이 3억 9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억 9천에다가 이자를 곱하게 되면은 이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3억 9천에다가 6.5%의 이자를 곱하시게 되면은 그죠? 원리금에다가 이자율 0.065를 곱하게 되면 2,53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2,535만 원이 뭐가 되냐면 이자죠.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인 2,535만 원을 빼게 되면 얘가 1,065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이자율은 6.5%, 원금 상환은 1,065만 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요게 2회차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3회차까지 가면 좀 더 복잡해지죠. 예. 자, 그럴 때 이제 26번 문제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거죠. A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연초에 6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요.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하고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원금균등이잖아요. 원금균등에서는 뭐부터 구해야 된다? 원금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우리가 구하게 됐을 때, 연초에 융자 받은 게 이제 6억이죠. 예, 6억이고, 대출 기간이 30년이죠. 그럼 원금은 2천만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예. 그런데 1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이 4,400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원금이 2,000인데 원리금이 4,400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원리금에서 원금 2,000만 원을 빼게 되면 나머지가 2,400이 이자란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빌린 돈이 얼마냐면 4억이잖아요. 아, 6억이잖아요. 그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융자금분의 이자하면은 이자율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 4% 나오겠죠. 6,424니까. 그러면 이자율은 4%. 그러니까 이 자리 4%가 되는 거는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근데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구하라고 그랬었죠. 그럼 3회차란 얘기는 2천만 원을 두 번 갚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6억에서 2천만 원 두 번 갚으니까 4천을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럼 3회차에 우리가 갚아 나갈 때 남아 있는 잔액은 5억 6천이란 얘기죠. 그럼 5억 6천에다가 이자율이 4%니까 얘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곱하게 되면은 2,240만 원이 나와요. 이자가. 그럼 원금은 2,000만 원이고요. 이자가 2,400이니까. 그렇죠? 아, 2,240이니까. 두 개 더하면 4,240만 원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원금 균등에서는요, 몇 회차 구하라는 게 오히려 간단한 문제죠. 예. 3회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2회차 이미 상환한 금액을 빼고 난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이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26번의 답이 1번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고 돼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온 문제는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구했을 때는요. 두 가지를 줘요. 예,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대출 승인 기준이 두 가지를 주거든요. 예, 얘를 적용해서 융자금의 규모를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죠. 여기는 그냥 주택 가치에다가요. 이 비율을 곱하시면 되죠. 거기 보면은, 자, 주택이 3억 원짜리죠, 시장 가치가. 그죠? 3억 원인데, 대출 승인 기준이 담보 인정 비율은 50% 이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1억 5천이죠. 예. 근데 총부채 상환 비율을 구할 때는요, 여기가 이제 연 저당 상수가 되고요, 연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곱하시고, 그죠? 예. 기타 부채가 있으면은 이거를 빼주면 되는데, 자, 거기 보면은 담보 인정 비율은 60%를 줬지만 총부채 상환 비율은 40%를 줬죠. 근데 연소득이 5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5천. 얘가 40%. 여기서의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연 저당 상수를 0.1로 줬을 때
5천에 40% 하면은 이게 2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0.1로 줬을 때는요, 여기에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산기로 2천 나누기 0.1 하게 되면 2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기준했을 때는 1억 5천이고요. 얘를 기준하면은 2억을 대출받을 수 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작은 걸 선택해야겠죠. 그럼 1억 5천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미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 5천 원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에 1억 원. 자, 이런 요령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28번에 보시게 되면요. 자, 같은 조건으로 자,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을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담보 평가 가격이 5억 원이죠. 예,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할 때는 주택가치에다가 이 비율 곱하면 되죠. 주택가치가 5억 원이잖아요. 예. 5억 원인데, 거기 보시면은 담보 인정 비율은 몇 프로 줬냐면은 70% 줬단 얘기죠. 그럼 57에 35니까 얘 기준하면 3억 5천을 대출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을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요. 자, 연소득 있죠? 예, 연소득이 얼마가 되냐면 6천이죠. 근데 DTI 비율은 몇 프로를 줬냐면, 예, 60%를 줬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은 6천에 대한 60%니까 3,600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1,200만 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600에서 1,200을 빼면 2,400이 나오겠죠. 근데 연간 저당 상수가 0.12라고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할인하게 되면 여기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2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러니까 여기서의 1200은요, 이미 대출 받아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타 부채를 뺄 때, 연간 이제 부채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공제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미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작은 금액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그 금액만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보시면요.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의 주택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LTV를 적용하게 되면 주택가치에다가 담보인정비율을 얘를 곱하면 되죠. 근데 이 비율이 얼마냐면 60%란 얘기죠. 그러면 1억 8천이죠. 그죠? 그러면 DTI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연저당상수가 0.1이고요. 그죠? 연소득이 얼마가 되냐면 5천이죠. 5천인데 DTI 비율이 40%죠. 5천에 40%면 2천이잖아요. 근데 다른 부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2천인데 0.1로 할인하면 2억 나오거든요.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작은 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1억 8천 이렇게 되겠죠. 요게 조금만 익숙해질 수 있으면요.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얘가 0.1로 줬을 때는. 0.1로 줬을 때는요, 굳이 할인할 필요가 없이 이 금액의 10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접해보시면 30번에 A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그러면 그 5천에다 체킹해놔야 돼요.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깜빡할 수가 있어요.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도 LTV를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 있잖아요. 예, 시장 가치가 5억이잖아요.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을 몇 프로 줬냐면 60% 줬죠. 그러면 5,6,30이니까 이거 기준에서는 3억. 그 다음에 DTI를 적용하게 되면 연 저당 상수 역시 또 0.1을 줬죠. 연소득이 얼마가 되냐면요. 예, 6천만 원이죠. 근데 이 비율은 몇 프로 줬냐면 40%. 그러면 6천에 40%면은 2,4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예, 기타 뭐 예, 원리금 상환 나가는 건 없으니까요. 얘가 0.1이면 얼마 받을 수 있냐면 2억 4천을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얘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5천을 빼야겠죠. 그러면
1억 9천을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번에 1억 9천. 예. 요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예,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두 번 보시게 되면 아 이런 거였어. 그럼 이거는 나도 암산으로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가서 보시면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그러면 여기서는 상가에 대한 대출 금액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건 그러니까 상가의 가치에다가요. 이 비율을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융자금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기준이에요. 이거 이쪽에서 구할 때는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 순, 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언급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기준하게 되면요. 상가의 가치가 5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담보 인정 비율이 60% 이하죠. 그럼 5, 6, 30이니까 2억 기준에서는 3억이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1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부채 감당률이 2가 되겠고요. 저당 상수가 0.1을 줬잖아요. 2 곱하기 0.2 하면 0.4가 나오죠. 1억을 0.4로 나누게 되면 2억 5천이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2억 5천을 선택하면 되는데 박스의 맨 마지막에 보면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금이 1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제하면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5천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예.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다른 계산 문제에 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융에서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큰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거니까 예, 이런 경우는 예, 정리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32번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을 물어봤죠. 예. 자, 우리가 거기 보시게 되면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요. 이 주택연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주택연금에 따른 지급보증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해서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줬는데 나중에 대출금이 초과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주택가치가 폭락해갖고 그럴 때 그 차익을 누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안심하고 추가적인 대출이 계속 가능하도록 해주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일단 1번이 되겠죠. 우리가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주택연금이 있다 그러면요. 둘 다 조기상환은 가능해요. 예. 조기상환은 가능한데 얘는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얘는 수수료의 부담은 없어요. 예, 그 차이니까 예,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주택연금에 대해서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 공시가격 9억 정도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럼 시가로 따지면 한 3억까지는 연금 신청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33번에 보시면 자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이 돼요. 예, 그 얘기는 여기 이제 보금자리론이 있고 주택연금이 있다 그러면요. 보금자리론은 시간이 가면서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는 대출 잔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죠.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주택 연금은요. 주택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대출 잔액이 이렇게 누적되는 구조예요. 늘어나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이 들어가니까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지만 여기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보증을 쓰니까.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게 되겠죠. 담보주택의 대상으로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이 된다면 틀린 거죠. 대신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이 돼요. 네, 이거는 포함이 되는데 업무용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시게 되면요. 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신탁을 하게 되면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주택의 소유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배우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 예전에는 이 사람 명의로 연금 신청이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게 배우자의 명의로 자동 승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민법상 여기가 다 상속자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나는 이거 팔아서 상속받아야겠다 그러면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넘겨지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이 주택의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신탁 설정하면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게 넘겨주는 조건이라 그러면 신탁 재산은 상속 재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녀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승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전세를 낀 단독주택 보유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신탁 방식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주고 보증금을 갖다가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넣어놓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 이게 월세하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지급액 중에서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통장이라는 걸 적용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요. 근데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우리가 이제 전문지에서 그림으로 얘기해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구조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35번에 주택연금제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써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연금수령 중에서 담보주택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예, 나중에 재건축이 이루어진 그 주택을 계속해서 연금 대상 주택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보면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요. 예. 그러면 상환해야 되는데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상속인이 그걸 부담하진 않아요. 모자라는 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농지연금이 있어요. 예, 그리고 산지연금이라는 명칭도 이렇게 나올 때 얘는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다만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정도. 이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니까 농지를 담보로. 예, 그러니까 65세예요, 여기는. 농사지었던 분이 65세 이상이 되면 농사지기 힘들잖아요. 그때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55세예요. 예. 그래서 산지연금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5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증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예. 자, 증권에 관한 문제에서 거기 보시면요. 정부는 자산담보증권이라든가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에 대한 근거법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98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이 법률의 목적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라든가 자산유동화 제도의 확립,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다 좋은 얘기잖아요.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딱 하나 틀린 게 뭐냐면 니은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IMF가 터지기 직전에는요. 선진금융기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자금 대출도 단기 자금 대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이 돼서 주택금융공사가 들어오면서 단기 주택자금 대출이 장기로 전환하게 되는 이유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면 단기 주택자금의 안정적 공급이라서 틀린 거예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 주택자금. 그렇죠? 예, 그래서 니은이 뺀 4번, 예, 걔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7번을 보시면 잘못된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그랬을 때요. 주식회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걸 지분금융이라고 그러고요. 저당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걸 부채금융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랬을 때 저당 채권은 저당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응해서 이 같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저당 담보 증권이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4번의 참여 증서라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약에 그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기관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1차 시장이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사람 소유의 주택에다가 융자를 해주고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근데 이 저당권에 기초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반영이 되는 걸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채권에서 권이라는 건 권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말 그대로 채권일 뿐이지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고객이 자기가 맡긴 예금을 찾으러 오면은 줄 돈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 금융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이 저당권을 갖다가 2차 대출 기간에 양도를 해야 되겠죠. 양도를 해서 자금이 없을 때는 양도를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얘네가 이걸 사줄 자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얘네도 증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을 시킬 수 있는데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이 쉽게 안 돼요. 그때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급보증 받는 형식으로 참여증서라는 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여증서에서 지급을 해줄 때 우리가 책임을 져주겠다. 예, 그러면 그거를 얘가 보증을 써줬기 때문에 얘도 이 저당 채권을 갖다가 유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증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참여증서라는 게 담보가 되는 모저당을 저당담보증권의 형태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근데 거기 그래서 37번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은 2차 기간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1차 기간도 가능해요. 지급보증 받아서. 아니면은 SPC라고 해서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회사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보시면요. 저당담보부 증권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요. 대부분의 요거는 장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해주고 이거 저당권밖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돈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현금이 부족해지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다시 현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자금이 풍부해져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고요. 예, 그런데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 가구 비중이 감소한다면 걔는 당연히 틀리겠죠.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에 용이해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 자금 수요자들은 자금을 대출받기가 조달하기 훨씬 쉬워지죠. 예,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가소유 비중이 커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당 시장의 구조를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 시장. 그 다음에 2차 대출 기관하고요.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2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차 시장은요.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해둔 시장이다. 그러니까 2차 시장은요,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해서 조달한 자금을 1차 시장에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증권을 발행을 할 때는요, 얘가 직접 발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특수 목적 회사라고 그래서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서도 예, 투자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보시면 특별 목적 회사라고 돼 있죠. 대출기관의 주택저당증권을 보증하거나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이게 구입한 후에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신규 자금을 조성한다고 그러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SPC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죠.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은 1차 시장이죠. 1차. 그래서 여기는 주택자금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39번에는 이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택자금 공급시장이고요. 1차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보면 2차 저당시장 및 관련 상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죠. 예, 선진국 같은 경우도요, 이게 저당의 유동화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주택금융에 대한 조달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3번에 주택저당대출채권의 집합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는요, 대출 채권의 상환 기간보다 단기의 원금과 이자가 완료되는 채권도 발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증권을 발행할 때는요, 투자자에게 여기서 대출할 때는 뭐 10년, 20년, 30년짜리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보다 훨씬 짧은 3년, 5년 단위로 수명이 끝나는 애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돼서 저당 대출의 유동화 그러니까 2차 대출 기관 SPC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선진국에서는요, 일반적으로 2차 저당시장에서 판매하는 이 증권이 있잖아요. 여기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주택 이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액면 금리를 가진다면 틀려요. 이게 수익 증권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제시가 되죠. 근데 요 수익률은 여기서 대출했을 때 이자율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이거 받아서 관리 수수료 제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니까 그냥 더 높을 수는 없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40번에는 답이 4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주택 그 저당 시장에 대한 이제 구조 등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41번서부터가 이 주택 저당 증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해서 예, 증권에 관한 내용을 또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